받으셨는지. 어디서부터 받으셨는지? 몇 페이지인가요? 98쪽? 98쪽 보겠습니다. 98쪽. 한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2차 방정식 쪽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정식 이쪽은. 97, 98, 98쪽. 앞에는 더 질문 없으시면 그대로 98쪽 가겠습니다. 98페이지 질문. 60. 1번. 1번과 또 2번. 2번. 그 다음 몇 번? 3번. 3번 또 4번. 4번. 뭐 61, 2, 3, 4, 4개 하면 되겠네. 됐지요? 자, 그러면 61번 먼저 보시면 두 개의 복도수 Z라는 놈의 식기와 오메가라는 놈의 식기가 존재하는데 Z의 N제곱과 오메가의 N제곱을 곱한 게 뭐가 되도록 하는 I가 되도록 하는 두 개의 자연수 M과 N의 무엇을 합의 무슨 값을 찾아라? 최소값을 찾아라. 근데 요놈 식기가 Z와 지금 그 다음에 오메가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누가 만들어지기만 하는데? I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되냐 되냐. 그래서 그 I를 만드는 형태를 만드는 자연수를 더해서 무슨 값 찾으라 그랬어? 최소값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얘를 최소값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M하고 N은 작을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서 얘가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가장 기본은 뭐 하셔야 돼? 하나하나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Z라는 놈의 식기와 오메가라는 놈의 식기는 어쨌든 거듭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Z와 오메가를 일단은 뭐를 해보면서 거듭제곱을 해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Z를 그대로 제곱을 하는데 지금 그냥 바로 제곱을 하기에는 조금 예식이 지랄맞아.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조금 보이셔야 돼. 보여야 된다는 건 뭔 소리냐면 Z를 일단 쳐다보시면 분자에 있는 놈의 식기를 묶을 수 있어. 누구로? 그렇지. 맞아 틀려. 그럼 루트 2로 묶어? 루트 2로 묶으면 어떻게 바뀌어?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1 플러스. 그렇지. 1 플러스 i 나오거든. 맞아 틀려. 그럼 1 플러스 i 나오니까 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그렇지. 제곱하는 경우를 해봐야겠지요. 즉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z라는 놈의 식기를 루트 1을 빼서 묶으면 1 플러스 i가 될 것이고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좀 더 정리하게 되면 그대로 2하고 루트 2 나눠지면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와 같게 되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Z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당연히 이 분수를 제곱하는 거니까 분모도 뭐 해야 되고 제곱해야 되고 분자도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그럼 제곱하면 뭐 나와? I.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Z를 이번에 몇 제곱을 하게 되면? 3제곱을 하게 되면 요 놈의 식기는 이 지금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에다가 뭘 곱하는 거니까 i를 곱하는 거니까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이 놈의 식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z세제곱은 z에다가 i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놈의 식기는 루트 2분의 뭘로 바뀌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누구로? i로 바뀌겠지요.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면서 한 번 더 z제곱이 i야? 그럼 z의 몇 제곱은? 네 제곱은 얼마가?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맞아 틀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우리는 Z의 몇 제곱이 1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렇지. 8제곱이 1 나온다는 것까지 바로 갈 수 있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중간에 하나 더 보게 된다면 Z의 몇 제곱? 6제곱은 뭐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i 나올 것이고. 표현 됐냐 안 됐냐. 일단은 이 뒷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 쓰는 이게 거듭제곱의 성질이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그럼 이제 또 누구를 알아봐야 돼 이번에? 오메가를 알아봐야 돼? 그럼 오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오메가도 쳐다보니까 누구 빼서 묶을 수 있어? 마이너스 뭐가 굳이 마이너스 루트 1을 똑같이 누구 빼서 묶으면? 루트 2 빼서 묶으면
됐냐 안 됐냐? 그럼 분모에 있는 2하고 또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약분 되겠지.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니? 시작.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동식기를 오메가를 몇 제곱하면 제곱하게 되면 얘는 뭐 나와? 마이너스 i 나와야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럼 오메가를 몇 제곱하면 3제곱하면 여기에다 뭐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곱하는 거니까 오메가 3제곱은 어떻게 바뀌겠니? 루트 2분의 뭐랑 똑같아? 1 마이너스 플러스 i 이렇게 바뀌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쳐다보니까 결국에 z라는 놈의 식기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인데 오메가 3제곱이 다시 뭐랑 똑같아져? 누구랑 같아지니? z. 그렇지. 얘가 z랑 같잖아. 형태가 들어가야지.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인데 z를 3제곱한 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잖아. 그럼 이게 또 누구랑 똑같아? 오메가. 이런 성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Z와 다음에 오메가를 거듭제곱해서 거듭제곱한 놈을 곱해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I를 만들어야 되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첫 번째 Z의 몇 제곱과 가장 기초인 자연수 Z의 몇 제곱과 1제곱과 오메가의 몇 제곱을 1제곱을 모으는 곱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네들을 곱하게 된다면 얘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고 다음 얘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니까 분모는 얼마 될 것이고 2 나올 것이고 분자는 2 땡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그럼 얘 얼마로?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음 그럼 z의 1제곱과 이번엔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는 고정시켜놓고 오메가의 누구를 곱하면? 제곱을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i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 당연히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다시 문제에서 원하는 건 z의 n제곱과 오메가의 거듭제곱을 곱해가지고 얼마를 만들어내야 돼? I 만들어야 되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면 I 나오냐고 결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넘어가야지. 이해 갔냐 안 갔냐? 아니 넘어가셔야죠. 됐나요? 다음 이번엔 Z의 몇 제곱과 1제곱과 오메가의 몇 제곱을 3제곱을 모해보면 곱해보면 맞아 틀려. 근데 오메가의 3제곱이 누구랑 똑같았어? Z랑 똑같으니까 Z의 뭐랑 똑같아져? 제곱이면서 얘가 얼마 돼? I 나오긴 하겠네. 그럼 얘보다 숫자 더 모한 경우가 작은 경우가 더 있나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근데 Z1과 오메가 1 했으니까 이번에 그럼 해봐야 될 건 Z의 몇 제곱? 2제곱과 오메가의 몇 제곱? 1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근데 Z의 2제곱이 i였잖아? 거기다 오메가 곱해. 결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Z의 그럼 몇 제곱과 3제곱과 오메가의 몇 제곱을 1제곱을 또 곱해봐야 되겠네? 그럼 Z의 3제곱은 누구랑 똑같았으니까? 오메가와 같았잖아? 그럼 오메가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 나올 것이고 이 결과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i 나오겠지. 그럼 얘 만족해야 돼. 안 하겠네. 근데 가장 작은 수찾아라고 했으니까 얘만 그냥 바로 나오시면 끝이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음 362번 방정식 x제곱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을 각각 뭐하고 뭐라고 놓게 된다면 z와 오메가라고 놓게 된다면 그랬을 때 1 플러스 z 플러스 z제곱 플러스 z 8승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8승까지 점점점 나왔습니다. 못 판단? 자, 첫 번째 가로 안의 개수는? 9개. 두 번째 가로 안의 개수는? 9개. 얘들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이 두 근이 각각 z와 오메가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z하고 오메가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화분이죠. 왜 판별식 써보면 바로 나오니까. 맞아, 틀려? 그럼 이 얘네들은 허수근이라는 거잖아. 그럼 Z와 오메가는 어떤 관계가 있겠니? 그렇지. 그럼 오메가 대신에 뭐라고 바꿔도 돼? Z. 바라고 바꿔도 돼.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자리에 안 가신 분? 다 됐나요? 그래, 이해갔니? 그렇다면, 요 놈을 씻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에 이 오메가가 Z바랑 똑같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근이잖아. 그럼 근에 대한 얘기 나왔네. 그럼 뭐 하셔야 돼? 첫 번째, 대입. 두 번째, 인수 뽑기. 맞아, 틀려. 그럼 일단 대입하게 되면, 뭐 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다음? 루트 3. Z 플러스 1은 얼마? 0 됐다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그 다음에 요 놈을 쉽게 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건? 그 다음 또 오메가 플러스 Z 즉 Z 플러스 Z 반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Z 곱하기 Z 반은 얼마? 얼마? 1. 됐냐 안 됐냐? 근데 Z바가 누구랑 똑같았니? 오메가와 똑같은 거였지. 맞아, 틀려. 그럼 요 오메가란 놈의 식기, 즉 Z바라는 오메가라는 건 모분의 Z분의 얼마와 1과 같을 거거든. 곱해서 1이 나왔다는 거.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먼저 뭘 알 수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가로하는 식을 보면 1 더하기 뭐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두 번째 가로입니다.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몇 제곱까지? 8제곱까지 몇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9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오메가라는 놈의 식기가 뭐랑 똑같았으니까? Z바랑 똑같았고 Z바는 또 뭐랑 똑같았으니까? Z분의 1이랑 똑같았으니까 문자를 무조건 두 개로 넣는 것보다 무조건 몇 개로 넣는 게 하나로 넣는 게 편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편이 가냐 가냐. 그럼 두 번째 가로에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쭉 가가지고 오메가 8제곱까지 더하는 요 놈의 식기는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네. 뭘로 바꿀 수 있겠니? 시작. 1 플러스 Z분의 1 더하기 다음 Z 제곱분의 1 플러스 다음 Z 3제곱분의 1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 Z 8제곱분의 1로 되고 분수 나왔어.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돼. 그럼 분모 뭘로 통분해야 돼? Z에 8승으로 통분해야 되겠지? Z 8승 통분하면 정의형 불러? 자꾸 노란으로 계속해. 그렇지. 플러스 어디까지? 1까지로 바뀌게 되겠지. 그런데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뭐하라 그랬어? 곱하라며. 다시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뭐하라 그랬니? 곱하라며. 맞아, 틀려? 됐니 안 됐냐? 됐니? 그럼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 새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럼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요 놈의 식기에서 뒤에 있는 식이 얘로 바뀌었잖아. 맞아, 틀려? 근데 그 둘을 뭐하라 그랬어? 곱하래. 근데 뒤에 바뀐 식 쳐다보니까 똑같네. 어디가? 분 자가.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겠니? 그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식은 어떻게 바뀌어? Z에 8제곱분의 Z 8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Z제곱 Z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전체제곱. 그렇지.
1의 전체 제곱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 이 새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야겠죠. 수윤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결국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돈이 되냐, 이 항 9개짜리 우린 바꿔줘야 결국에 된다라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얘를 항 9개짜리를 일단은 어쨌든 바꿔내야 되는데, 이놈을 바꾸려고 해서 보니까 결국에 요 만족하는 2차식의 해가 Z와 Z바라는 놈의 식인데, 저거 갖고서는 우리가 저 Z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걸 뭐야 표현해가지고 판단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기존에 했던 식에선 저런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럼 Z를 찾으셔야죠. Z하고 Z바를 모아한 게 더한 게 얼마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요 놈의 식에서 Z라는 놈의 식에는 유도 가능하겠네. 실수부가 얼마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됐냐 안 됐냐? 다음, 그럼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모아한 게 제곱한 게 얼마?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뭐? 제곱한 게 1 나오는 거지. 근데 실수부가 얘잖아.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3. 4분의 3. 거기에 더했더니 허수부 제곱해서 더했더니 1이네. 허수부 제곱이 얼마야? 4분의 1. 그럼 허수부는? 불마. 2분의 1. 그럼 Z는 플러스 2분의 1i라고 놓게 된다면 Z바, 즉 오메가라는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i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표현 됐니 안 됐냐? 됐니? 그럼 어쨌든 이 식을 정리해야 된다는 건 Z의 거듭제곱에는 100%로 무조건 뭐가 존재할 거다? 규칙이 있을긴 할 거다. 맞아 틀려? 그냥 없는 상황에서 이런 뻘짓 계산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매번 얘기하잖아. 그냥 뻘 계산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반드시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을 쉽게 해서 왜 얘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이 규칙성을 찾으려면 Z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Z가 어떤 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표현이 갔어 갔어.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해서 그냥 판례관계나 이런 걸 써가지고 정돈을 해봤더니 별로 그 딱히 크게 정돈되는 건 없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건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거듭제곱의 무언가가 존재할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놈은 지금 거듭제곱이 존재할 테니까 요 놈의 Z제곱을 보면, 그럼 Z제곱은 여기서 바로 가셔도 되겠죠. 이거 제곱해도 상관없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놈의 식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3 z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을 것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뭘 곱해주면 돼? 루트 3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얼마로 바뀌어? 2분의 3으로 바뀌고, 단 얘는 마이너스 얼마로? 2분의 루트 3 i로 바뀌고, 빼기 얼마? 1 나오겠죠. 맞아 틀려? 됐니?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어떻게 바뀌니?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얼마? 루트 3 i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니? 됐냐?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요 새끼가 나와. 어떤 식? 세제곱분 마이너스. 그렇지. 맞아 틀려? 해봐야 된다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 다시 뭐 제곱하면? 세제곱. 세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어떤 2차식? 제곱. 어떤 2차식?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들어오셔야 된다고 분명히 외우라고 했었죠. 외워야 되는 건데 식기들은 외워놓고 문제를 풀지 않으시면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얼마가? 마이너스 1이.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Z의 누구였어?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Z제곱을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아 틀려? 그럼 Z의 몇 제곱이? 6제곱이 얼마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Z6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바꿀 수 있겠네. 뭘로 바꿀 수 있겠니? 마이너스
z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z의 몇 제곱부에서부터 1제곱부터 몇 제곱까지 더하는데 몇 제곱까지 더하는데 8제곱까지 몇 개를 더하는데 9개를 더하는데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z에 뭐라 그랬냐면 1 더하기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쭉 가가지고 z에 8제곱 더하면 아래는 7제곱 있고 다음에 플러스 z에 몇 제곱이? 6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왜? 6제곱이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z의 7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z의 8제곱은? 마이너스 z의 제곱. 맞아 틀려? 그럼 앞에 있는 한 세 개랑 어떻게 돼? 사라지겠죠. 남겠네. 뭐만 남게 되겠니? 이 항 아홉 개짜리 중에서 z 세 제곱 플러스 z 네 제곱 플러스 z 오 제곱이 남을 것이고 거기까지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요 주어진 식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 z 세 제곱 더하기 z 네 제곱 더하기 z 오 제곱이 남아 있는데 얘들은 공통이야. 누구 빼서 묶을 수 있니? z 세 제곱 빼서 묶을 수 있지? z 세 제곱 빼서 묶으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 1 플러스 z 플러스 z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그 전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잖아. 맞아 틀려? 그럼 전체에 대해서 제곱하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바뀌니? z의 몇 제곱? 자, 마이너스 z 제곱분의 z의 여섯 제곱. 다음에 또 되는 것 1 플러스 z 플러스 z 제곱의 전체 제곱이지요? 몇 가지는 됐어 안 됐어? 표현 됐니? 그런데 z 여섯 제곱이 또 얼마였고?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이 아래 마이너스랑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그럼 사라지면 남는 게 뭐만 남게 돼? 불러? z 제곱분의 1 플러스 z 플러스 z 제곱의 전체 제곱이 남을 것이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 z 제곱이잖아. 얘 전체 제곱이지. 하나의 지수 형태로 묶어 못 묶어? 묶어. 묶으면 시작? z분의 1 플러스 z 플러스 z 제곱 전체 제곱이랑 같을 것이고. 됐니? 분모가 항이 몇 개야? 1개. 분자 항이 몇 개야? 3개.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어. 시작? z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z의 전체 제곱과 같을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근데 z분의 1이란 놈의 식기가 z분의 1이 누구랑 똑같아? z 봐. 지금 누구랑 똑같아? 오메가랑 같지요? 맞아 틀려? 그럼 얘는 오메가 더하기 z에다 1 더하는 게 되겠네? z 더하기 z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루트 3이었잖아. 이게 z 플러스 오메가 아니야. 그럼 얘는 뭐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얼마를? 1을 모한 값이랑 제곱한 값이랑 같겠지요? 계산은 당연히 해보시면 되겠지요? 됐니? 정답?
희한아, 어떻게 졸면서 쓰니? 와, 너 지금 무슨 신기냐, 신기? 어? 어, 나한테 그런 능력치를 보여주지 마. 그냥 졸면 되지. 뭘 졸면서 써. 나중에 하나도 못 알아볼 거, 그러고. 어? 아, 그놈은 아직도, 뭐, 패고? 패매? 뭐라고 했다고? 뭐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하고 있다고? 뭐? 아, 이번에 빨리 샀어요. 어? 빨리 샀어요. 빨리? 샀어요. 잤는데 졸잖아. 그럼 잠이 부족한 건가? 어? 그럼 뭐 자. 어? 푹 자, 푹. 하루 종일 자. 그럼 되지. 자, 제일 왼쪽은 지우입니다. 자, 가운데 위쪽도 지워요. 자, 문제 앞부분은 여기는 지워도 되지요? 여기까지는 지웁니다. 자, 나머지는 또 좀 이따 필기 하시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36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zn이란 놈의 식기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몇 제곱? 2n 제곱 빼기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몇 제곱? 2n 제곱 거듭 제곱 계속 공부하라 그랬죠. 다시 지수 부분 다시 읽어. 지수 부분만 다시 읽어. 시작. 2 곱하기 n 제곱.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그러면서 거기에 자주 봐야 되는 놈 나와. 누구 나와 있어? 1 플러스 I 나와있지. 1 플러스 I 나오면 뭐 떠올려라? 제곱 떠올려라. 됐냐 안 됐냐? 가장 기초 자꾸 떠올리시라고.
자꾸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건 걔네들은 계속 활용이 되니까. 그러면 요놈의 식계는 지수법칙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니? 현재 이 상태에서 시작.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의 n제곱.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분모도 뭐하고? 제곱하고 분자도 뭐해야 돼? 제곱해야 돼. 분모 제곱하면 얼마? 2. 분자 제곱하면 얼마? 2i.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는 모분의, 아 뭐해, 뭐만 남아? i만 남고 i의 몇 제곱? n제곱. 됐어 안 됐어? 뒤에 있는 놈의 식기도 동일하게 바꿔야 되겠지. 분모 제곱하면 얼마? 2i. 분자 제곱하면 2. 그럼 뭐만 남아? i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됐네? 가장 기초 먼저 하셔야죠.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서로 다른 ZN의 값은 모두 4개이다. 그럼 비닐이 어떻게 돼 있다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 ZN의 값이 이렇게 다른데 N이 문제에서 무슨 수라고 줬으니까? 줬으니까 당연히 뭐 해봐야 돼? 다 싹 다 넣어봐야 되겠지. 그럼 Z 먼저 뭐부터 찾으면? 1부터 찾으면 누구 대신에? N 대신에 얼마를? 1을 갖다 넣을 것이고, 그럼 N 대신에 1 갖다 넣으면 I 빼기 I분의 1이지. I분의 1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실수화 시켜야 돼. 분자분모에 뭐 곱해? I. 그러면 I 빼기 다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I.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로? 2I. 됐지요? 다음 Z2. 누구 대신에? N 대신에. N 대신에 얼마를? 2 갖다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 뺐어 얼마? 0. 0. 됐냐 안 됐냐? 다음 Z3 누구 대신에? N 대신에 얼마? 3. 3.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누구로? 마이너스 I. 다음 그럼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이지? 마이너스 받았어? 그럼 뭘로 바뀌어? I분의 1이네? 됐냐 안 됐냐? I분의 1이야? 그럼 또 무슨 화 시켜야 돼? 실수화 시켜야 돼?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I 나오겠지? 그럼 요 새끼는 얼마로? 마이너스 2i. 다음 Z 4제곱 얼마? 1. 얼마? 1. 그러면 마이너스 1, 아 1, 0. 1, 1이니까 얼마? 0. 0? 웬 갑자기 어? 왜? 아니 4제곱 얼마야? 1. 됐지요? 다음 Z5제곱. 아 Z5 누구? I. 누구? 마이너스 I. 그러면 얘랑 같아달라. 같아요. 같지요? 2i. 그럼 뭐 할 거야? 돌겠네 이제부터. 맞아 틀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Z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4개다. 맞아 틀려? 몇 개야? 3개. 3개야. 뭐 아니면? 2. 다음? 0. 다음?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다음 니은. Z1 더하기 Z2 더하기 Z3 더하기 뚝 더해서 Z 어디까지 더하게 되는? N까지 가능한 서로 다른 값의 무엇을? 총합. 총합이라는 건 뭐하라는 얘기니? 더하라는. 그렇지, 더하라는 거잖아. 근데 N 무슨 수라고? 자연수라고.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N 무슨 수라고? 자연수라고. 그럼 니은 해결하려면 또 N이 얼마부터? 1부터. 그러면 뭐 더하는 거야? Z? 1만 더하면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얘 얼마를 해야 돼? 2i. 2i. 다음 n이 얼마라면? 2. 2라면 이때는? Z. Z. 1 플러스 Z. Z. 2 더하는 거지. 됐냐 안 됐냐? 문제 이해를 먼저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럼 요 놈은? 2i. 2i. 다음 n이 얼마일 때? 3. 3일 때는 시작? Z. Z. 1 플러스 2 플러스 Z 3을 의미할 것이고, 근데 Z3이 마이너스 2i였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만? 마이너스 2i만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0. 0. N이 얼마일 때? 4. 4일 때 Z 1 플러스
그럼 니 얼마니? 0. 됐어 안 됐어? 문제 표현 의미를 먼저 보시라고. 아, 문제 의미만 보면 이거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다음 n이 얼마일 때? 5일 때 시작? 그래서 z 어디까지? 5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 2i. 돌지요? z 5부터 동일한 값 돌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돌겠네. 맞아 틀려?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얼마 되니? 서로 다른 값은 뭐하고 뭐 나와? 2i 하고 0 나와. 맞아 틀려? 그럼 총합은? 2i다. 됐어 안 됐어? 됐니? 아니 기니기의 가장 기본 다음 자연수 정수 막히면 무조건 뭐 하라고? 넣으라고. 다시 자연수 정수 막히면 뭐 하라고? 넣으라고.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음 ZL 곱하기 ZM이 얼마가 되게 하면? 0보다 작다는 것. 그럼 ZL과 ZM이란 놈의 식기를 복소수를 곱해서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걸 만족하는 몇 이하에? 12이하에 무슨 수? 자연수. 그렇지. 자연수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근데 우리가 기닉이 어떻게 돼 있다고? 연결돼 있다고. 기억에서 지금 Z들이 몇 개의 값이? 요총 몇 개의 값이? 세 개의 값이 돈다라고 우리는 판단했지요.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곱해서 무슨 수가 되려면? 음수가 나오려면 일단 때려 죽여도 들어가는 놈이 있으면 안 돼.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 영은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면 곱해가지고 다시 음수가 나오려면 누구하고 누구를 곱하는 경우가 있거나? 2i와 2i를 곱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2i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또?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와 마이너스 2i. 2i를 뭐 하는 경우? 곱했을 때만 이때 둘 다 음수 나올 거 아니야. 이 외에는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가질 수 있는 값이 3개니까. 그러니까 기니디는 연결하셔야 된다고. 반드시. 됐어 안 됐어? 그러한 몇 이하의 자연수? 12이하의 자연수 L과 M의 무슨 쌍을 찾아라? 순서쌍을 찾으라고 얘기했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L과 M이 서로 다르다는 표현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자만 다른 것 뿐인 거지 L과 M이 서로 다르다는 말 있어 없어? 없어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2i, 2i 곱해가지고 0보다 작게 되는 경우 이게 나오려면 어쨌든 2i랑 값을 가져야 되겠네. 2i랑 값을 가지려면 z 얼마하고? 1하고 또? z 얼마하고? 5하고 또? z 얼마하고? 9. 여기까지죠? 맞아 틀려? 왜? 이거는 이 외에는 z13도 있긴 하겠지만 걔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몇 이하라 그랬으니까. 12이하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럼 L과 M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5, 9 들어갈 수 있잖아. 맞아 틀려? 근데 L과 M이 서로 뭐한 경우? 다른 경우라는 말이 있다고? 없으니까 주의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발 좀 문제 특히나 방정식해에서도 두 분과 서로 다른 두 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반드시 구분 잘해야 된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L과 M이 될 수 있는 건 몇 콤마면? 1콤마 1. 다음? 1콤마 5. 그 다음? 1콤마 9. 또? 5콤마 1. 다음? 5콤마 5. 다음? 5콤마 9. 다음? 9콤마 1. 다음? 9콤마 5. 다음? 9콤마 9. 그렇지. 이렇게 가셔야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요놈 식기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바꾼 경우의 수를 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이 순서상 만들려면 두 개가 동시 발생해야 돼. 중학교 때 배운 개념입니다. 동시 발생하면 그 세 가지와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죠? 됐니? 다음. 이번에 마이너스 2i하고 마이너스 2i를 곱해도 음수가 나오게 되니까
이 마이너스 2i를 가지려면 z 몇 하고? 3 하고 또? z 몇 하고? 10. 그 다음은 z 얼마? 11. 11인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L,M의 순서쌍의 개수는? 4개. 그렇지, 4개. 됐지요? 이제 바로 가실 수 있겠네.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만약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둘이 모한 경우로 같은 경우를 저한해서 뭐 해버리시면? 빼버리시면 되겠지요.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니? 물론 나중에 순열조합의 개념을 배우시면 그거 갖고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안 배우셨으니까 또는 못 떠올리시니까 이렇게 계산을 가셔야 됩니다. 표현 됐니? 됐나요? 오케이.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